네, 이번에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부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요. 이게 두부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얘를 반을 잘라봅니다. 네, 반을 자르면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냐면 사실은 두부를 자르면 당연히 두부가 단면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얘를 두부를 자르듯이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얘를 트림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죠? 얘가 보니까 이렇게 잘렸는데 안쪽에 두부는 안 나오고 빈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애초부터 얘는 두부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얘는 애초부터 두부는 아니죠. 그러나 얘가 실제로 이렇게 익스플로드 되었을 때 이제 얘는 분명히 다시 얘가 이렇게 뚜껑이 안에 이렇게 열면 이게 비어 있는 원래가 아니라 애초부터 비어 있는 형태지만 얘를 너는 안에도 똑같이 내부가 꽉 들어찬 형태인 솔리드라는 개념을 얘한테 심어주면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가 가능해지냐면 덩어리에서 덩어리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이제 이해를 잘뭐할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사실 이 덩어리에서 요 덩어리랑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뺀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얘가 안에 내부가 비어 있다라는 개념을 설정한 게 아니라 얘하고 얘는 다꽉 들어찬 형태인데 요 안쪽에 있는 교집합 부분을 뺀다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미리 전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비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얇은 사실 실제 얘하고 겹쳐진 부분은 요 얇은 부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선. 요 선만 겹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얘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게 내부 면, 그러니까 외부랑 내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얘한테는 내부와 외부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쪽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도 그걸 내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정을 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내부인지 외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제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랑 얘에서 빼기 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린 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 이제 두부처럼 우리가 딱 잘랐을 때 얘도 두부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비었다고 안에 내부가 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꽉차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꽉차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꽉차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때꽉차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여기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지금 모델링을 하면서 내부를 잘랐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바로 좀 알아차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가 색깔이 다르죠? 이쪽은 우리가 늘 보던 라이노의 색깔이라면, 이쪽은 처음 보시는 색깔일 텐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모델링들을 보면, 얘는 지금 내부면, 그러니까 안쪽 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안쪽 면은 저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사실 원래 얘도 이렇게 모델링이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모델링을 하면 그 앞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보던 겉면 그러니까 두부로 말하면 두부의 하얀색 그 겉면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안쪽 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피를 가진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부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죠. 두부의 내부다? 라는 거는 안쪽이 두부로 꽉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두부의 내부다라는 거는 그냥 두부일 뿐이고 사실 그걸 잘랐을 때는 그 내부가 다시 겉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면을 볼 수가 없죠. 얘는 실제로 가상의 어떤 이런 그 덩어리 안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빈 공간을 네에서 바라본 면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렌더링이나 다른 3D 프로그램들 이제 뭐 그래픽적인 3D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사용해 보신 분들 또 가끔 게임하다 보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막그 캐릭터랑 캐릭터끼리 막 지나가다가 어떤 캐릭터 몸속으로 뭐 지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네 있어요. 옛날 게임들 해보면 요즘에는 좀 그래도 우리 엔진이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은 이게 파고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각자 캐릭터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스쳐 지나갈 때그 모델링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부의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부가 아예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박스를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게안 보이고 이 뒤에 있는 이 회색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경험들을 간혹 예,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네, 내부하고 외부면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는 이유는 네, 오브젝트가 잘돼 있는지 잘못돼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시면 얘 문제 있죠? 네, 얘도 뭔가 이렇게 이 색깔이 바뀌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정상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얘네들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예, 만들어놓은 면입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설정하느냐면요. 네,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델링 하실 때 옵션, 툴의 옵션에 가 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뷰에 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 그다음에 쉐이드, 네, 쉐이디드 여기 면에서 보시면 백페이스 세팅즈에 보시면, 네, 여기서 싱글 컬러 for all backfac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글 백페이스 컬러를 조금 칙칙한 색깔, 전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OK 누르고 OK를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면이 뒤집힌 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간혹 이렇게 뒤집힌 면들이 생기면 그 면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옵션은 요거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주면 면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솔리드한 형태들은 면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얘는 안쪽으로 면을 뒤집어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도 이렇게 클릭해보면 안 되죠.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뚫려 있거든요. 사실 여기 터져 있어요. 일단 다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 얘를 눌러주면 얘는 안쪽으로 또 면이 바뀌죠. 그리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뒤집혀요. 네. 또 다시 한번 클릭, 얘 클릭, 또 스페이스로 한번, 죄송합니다. 클릭, 얘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화살표 나오면 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면의 방향이 다시 이쪽 방향. 네, 화살표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노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면, 뒷면에 대한 개념, 네, 더불어 이제 솔리드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면, 뒷면이 있다는 사실, 네, 뒤집힌 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면이 아니라는 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